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전공의생들이나 펠로우 쌤들이 관심이 많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논문이 있지만 최근에 저희가 정외과학 회지에 발표한 리뷰 아티클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지난 몇년 동안,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사를 바탕으로 전방십자 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한번더 깊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은 이런 궁금증을 이제 갖고 오죠.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인대가 어떤 게 좋은지, 재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런 수업을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다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가장 흔한 스포츠 인저리이지요. 대략 10만 건, 20만 건 사이에 이제 케이스가 발생하고 수술도 그 정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40만 건 정도 되고요. 대부분은 10대, 20대 남자들에서 일어나지만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인저리 프리벤션, 운동 같은 걸 통해서 감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부상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었죠. 그치만은 여성들의 이제 운동이 좀더 운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30대 또 운동 참여가 이제 많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좀 늘어나고 있고요. 여성 운동 선수는 남자보다 한 3, 4배 정도 그 인스턴스가 높습니다. 그거는 여러 설명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근력이 좀더 상대적으로 약하기도 하고, 노치 위스가 좀 작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여자들은 조금 더 같은 운동을 했을 때는 파열되는 비율이 높아서 주의를 더 해야 됩니다. 이런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완전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십자인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20만 건 정도 되고, 한 60명 정도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1명 정도 발생을 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논컨택 인저리, 70%가 논컨택 인저리. 논컨택이라는 말은 누가 이제 달려와서 뭐 차서 이렇게 넘어지는 게 아니고, 파열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혼자 이제 운동하다가 비틀려가지고 찢어지는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환자들은 이제 수술하고서 정상 기능을 회복하고요. 리턴 투 플레이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한뭐70% 정도 걸리고, 한 이런데 리턴 투 플레이 하는 데는 6 내지 12개월 정도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한쪽 무릎이 파열이 되면은 반대쪽 파열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여자가 그런 게좀더 비율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죠, 사실은 운동을 할 때. 내추럴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 아티클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시스테믹 리뷰, 둘다 시스테믹 리뷰인데, 첫 번째 논문 살펴보면은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한1580 케이스 그리고 685 케이스 정도를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1580 정도 케이스는 수술한 그룹, 그다음에 600 케이스는 수술하지 않은 그룹이고요. 이제 장기 초시를 이제 하고 보면은 십자인대 재건술을 한 쪽이 메니스커스 인저리가 적습니다. 그리고 추가 수술을 할 가능성이 적게 되고요. 그렇지만은 KL 그레이드 2, 3, 4 정도 외에는 후에 그런 게 이제 디벨로먼트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 비율이 대략 이 정도 됐죠.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우리 십자인대가 이제 AP 프라이머리 리스트레인트죠.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인세빌리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태어가 되고 어느 정도 인세빌리티가 남으면은 추가적으로 그 세컨더리 리스트레인트가 이제 메니스커스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게 이제 파열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인대를 수술을 하는 중요 레셔널 중에 하나가 무릎에 닿은 구조물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십자인대를 재건을 해서 추가 수술을 막아준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레셔널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뷰 아티클은 ACL 테어가 된 무릎이랑 콘트라 라테랄 무릎을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요거는 한 10년 정도 추적 관찰을 했고요. 렐러티브 리스크를 보면은 관절염이 발생할 상대 위험도를 보면은 반대쪽보다 ACL 인저리가 생긴 무릎이 한 3.89배 정도 높고요.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ACL 인저리 자체가 무릎의 관절염에 프리디스포즈를 한다라고 이제 알려졌고요. 이 논문에서 결론이고요. 그래서
요 논문에서는 이제 십자인대를 다치는 것 자체가 관절염의 이제 위험 인자를 이미 증가시켜 놓은 거고, 십자인대 재건을 함으로써 안한 것보다는 관절염을 줄여준다. 10년 관찰을 했을 때 이런 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추럴 히스토리를 보고 아까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추가 손상을 막아주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관절염의 위험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수술에 필요한 레셔널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레셔널 내추럴 히스토리를 봤을 때 수술을 안 해도 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아까 관절염이랑 추가 손상을 막아주는 게 이제 점막십자인대 주요한 이제 롱텀하게 봤을 때 기능이었는데, 그런 게 이미 일어난 환자들, 예를 들면은 이제 나이가 50, 60대고 관절염이 진행이 됐다, 이런 환자들은 그런 거를 위해서 수술할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이제 논 오퍼러티브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피지컬 파인딩에서 인세빌리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ACL 테어가 돼도 이런 경우도 당연히 수술 안 하고 봐도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MRI 파인딩에서 뭐 파샬 테어가 있다든지, 파샬 테어를 수술하는 경우는 서브젝티브 인세빌리티가 있는 경우 말고는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내가 수술하고서 운동할 거 아니고 그냥 뭐 걷기 정도의 일상생활, 그리고 가벼운 뭐 조깅 정도만 한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안 해도 되죠. 할 필요가 없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술은 언제 하는 것이 좋냐? 대략 조인트 스티프니스가 발생하는 것은 한3% 정도 된다고 이제 2020년 논문에 이제 리뷰를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뭐 교과서적인 것은 3주 혹은 풀 ROM이 얻어진 이후에 한다, 이런 게 이제 교과서적인 답이 되겠고요. 그건 매니 리터러처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이고, 하지만은 최근에는 모던 테크닉을 쓰고 관절경 술기를 정확하게 잘 쓰고요, 수술을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티드 리헵, 리헵을 뭐 이제 스프린트 같은 거 하고 뭐 맨날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적절한 리헵을 하는 경우에는 일찍 해도 됩니다. 이거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술하고서 점막십자인대가 손상이 되고서 컨커미턴트하게 버켓핸들 테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빨리 하죠. 그런 경우에 그러면 ROM이 안 좋냐? 요즘에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리페어 같이 하고 같이 수술해도 당연히 이제 ROM 좋고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치고 나서 한 2주 정도 돼가지고 왔는데 ROM이 60도다, 그런 경우에는 그때 수술하면은 조금 스티프니스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수술하고서 정말 뭐 눈물을 흘리면서 ROM 꺾을 각오를 하고 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요. 그런 거는 환자랑 잘 상의해서 하는 게 좋겠고요. 예를 들어 다치고 다음날 메니스커스 테어가 같이 좀 심하게 있다, 그런 경우는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 다음날 이렇게 해도 수술을 잘하고 리앱을 잘하면은 ROM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또뭐 교과서적인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런 게두 번째, 요게 이제 스탠다드다, 이런 걸또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임상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엑설런트 아웃컴이고요. ROM은 당연히 거진 다 돌아오고요. 하지만 포더플렉션이 반대쪽보다 한 5도 정도 적게 되는 일도 상당히 흔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시즌 복귀 가능한, 뭐 다음 시즌이나 어쨌든 그 프로페셔널 플레이로 복귀 가능한 비율은 60 내지 80% 정도 되고요. 이런 거는 축구나 뭐 럭비 이런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뭐 다른 뭐 그러니까 서서 하는, 그냥 가만히 서서 하는 그런 운동들에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고, 그런 운동은 당연히 리턴 투 플레이 다 가능하죠. 그리고 다시 재파열 비율은 문헌에 따라 다른데 1 내지 20% 정도 됩니다. 반대쪽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죠. 3 내지 6% 정도 되고, 그리고 수술하고서 운동 능력, 그러니까 아이소케네틱 스트렝스, 우리가 사이벡스 같은 걸로 재는 그 힘이 돌아오는 정도는 90 내지 100% 정도로 대부분 돌아옵니다. 그렇지만은 유독 이런 걸또 못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리턴 투 플레이가 좀 복귀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아이소키네틱 스트렝스, 그 대퇴사두근 근력 회복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아나토미랑 바이오메카닉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점막십자인대는 사지탈 플레인 앵글이 54도 내지 55.5도 정도 되고요. 코로날 플레인으로는 한 2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바깥쪽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비스듬하게 이제 놓여 있는 이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관절 내에 있지만은 시노비움 밖에 있죠. 그런 특징적인 이제 위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들 제니큘 아테리로 서플라이를 받고 대략 38mm 정도 평균 길이에요. 폭은 11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십자인대 번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메이저 시오리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살아남은 이제 시오리는 투번들 이제 시오리, 그 다음에 리본 라이 ACL 아나토미 두 가지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요 히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번들 시오리입니다. 먼저 요거는 이제 PL 번들, AM 번들이 있다는 게 되겠고요. 요거는 티비아 어태치먼트 기준으로 이제 안테로메디알 번들은 랭스가 요 정도, 37, 38, 폭은 8.5mm. 그다음에 PL 번들은 랭스 20mm, 폭 7.7mm 정도 됩니다.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아나토미컬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티비아 어태치에서는 이 둘은 잘 구분은 가진 않고요. 피머에서는 구분이 어느 정도 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선이 보이죠? 요 선이 사실은 요거를 지우면은 요 까만 걸 지우면은 그래도 비교적 명확하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요렇게 보이는 선입니다. 요 선은 포스테리어 콜티칼 라인의 연장선과 거의 일치하고요. 요거를 라테랄 인터콘딜라 리지라고 합니다. 레지던트 리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라테랄 바이펄케이트 리지는 요겁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ACL의 어태치는 라테랄 인터콘딜라 리지의 뒤편에 이제 있게 되고, 바이펄케이트 리지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이제 프록시말에 AM 번들이 있고, 디스탈에 PL 번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요걸 레전드 리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과거에 오버 더탑 포지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ACL 리컨을 할때 우리가 여기 해야 된다, 요런 포지션인데, 그런 포지션들을 이제 레지던트들이, 미국에서는 레지던트들이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레지던트들이 터널링을 할때 이게 그건 줄 알고 헷갈려서 여기 구멍을 많이 뚫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레지던트 릿지라고 아예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게 되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주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티비아의 안테리어 트랜슬레이션을 막는 기능. 요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이 되겠고,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TBI 로테이션, 그리고 바루스 발구스를 막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 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쪽에 TBI 어태치가 상대적으로 안테리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플렉션 했을 때 타이트해지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안테리어 드로 테스트에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AM 번들이 태어가 되면은 안테리어 드로 테스트 포지티브. 그다음에 PL 번들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전 할때 타이트해지죠.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라크만 피보시프 테스트에서 좀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100% 일치하는 건 아니죠. 그냥 이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치만은 시험 문제에는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AMPL이 있고, 요게 바이오메카니컬하게 요런 기능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인대를 그렇게 재건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2000년대, 뭐 2010년대, 뭐 최근까지도 AM 번들, PM 번들을 셀렉티브하게 리컨하는 투 번들 리컨스트럭션이 이제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요거 많이 하는 사람이 거의 이제 많이 없죠. 근데 이제 투 번들 말고 요런 것도 있습니다. 쓰리 번들 시오리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테로 메디얼 번들, 그 다음에 인터메디엇 번들, 포스테로 라테랄 번들 이런 식으로 나눈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카데바 스터디를 바탕으로 하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해부를 해봤더니 이게 번들이 뭐 이렇게 있더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멀티플 번들, 오알 노 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멀티플 번들이 있고, 멀티파시큘라 네이처 오브 더 리가먼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보면은 디스크리트 서브디비전이 없다. 그래서 그냥 노번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옛날 아티클들이죠. 그러면 뭐냐? 이게 뭘까요? 뭐 이런 겁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빛을 스펙트럼을 보면은 400에서 700, 이렇게 써지지. 700나노미터죠. 요 3개, 예를 들어 요 3개 이제 정확한 디스크립션은 어떻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뭐몇 나노미터의 파장이 파장이다. 이게 요 세 개의 이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부르면은 이제 사람 머리에 잘안 들어오니까 그냥 빨주노초파남보라고 임의로 우리가 색깔을 이름을 지은 겁니다. ACL도 거의 비슷해요. LCL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투번들이고 저렇게 보면은 멀티플번들이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싱글번들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이론에 너무 국한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게, 아, 이런 식으로 발전했구나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은 2020년대,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는 ACL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2014년, 15년에 나온 거죠. 리본 컨셉 오브 ACL입니다. ACL 전방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눈다. 다이렉트 파이버, 인다이렉트 파이버. 그래서 다이렉트 파이버는 포스테리어 콜티카를 연장선에서 이제 나오는, 아까 이게 뭐죠? 레지던트 리지라고 하는 인터콘드리얼 리지가 되겠죠. 그게 이제 다이렉트 파이버고, 이게 대부분의 인다이렉트 파이버보다 대부분의 이제 로드를 이제 캐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다이렉트 파이버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 하얀 세모들 있죠. 이게 이제 인다이렉트 파이버의 이제 어태치다. 이런 논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아, 정말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서 봤던 게 따지고 보니까 다이렉트 파이버랑 인다이렉트 파이버인 것 같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이제 쭉 써놨는데요. 요거는 아까 첫 페이지에 본 리뷰 논문에 이제 제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이게 이렇게 생겼으면 또 이렇게 재건하고 싶죠. 원래 모양대로. 그래서 그런 이제 아나토미컬 이해를 바탕으로 십자인대 재건술이 이렇게 발전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리본 라이크 세오리는 뭐냐면은 아까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파이버가 있고 다이렉트 파이버는 리본처럼 생긴 겁니다. 납작하게. 그리고 미드 서브스탠스가 상대적으로 플랫하고요. 그래서 여기 회부를 해 놓은 게 보시면은 근데 무릎을 굴곡하거나 할 때는 ACL이 굉장히 얇고 플랫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ACL은 동그란 줄 알았거든요. 납작하죠. 근데 무릎을 펴거나 우리가 무릎을 30도 플렉션 그리고 펴면은 또 그렇게 안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또 동그랗게 보이죠. 그래서 아, 우리가 예전에 그냥 원통인 줄 알았던 십자인대가 그게 아니고 굴곡 신전을 하면서 어떨 때는 원통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또 플랫한 리본처럼 보이고 이런 걸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론을 바탕으로 옛날 뭐 더블 번들 COE라든지 멀티플 번들 COE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이해가 가죠. 포지션에 따라서 ACL의 몰포로지가 달라지니까. 여기도 사실 잘 보면은 아, AMPL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전에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그 이제 A 혹은 A or B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3차원 몰폴로지를 좀더 자세하게 이해하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L 몰폴로지 그리고 아나토미의 최근 업투데이트한 이해는 리본 라이크 ACL 어피어런스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저리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인다이렉트가 많다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나누면은 논컨택 피봇시프트 메커니즘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하이퍼 익스텐션 인절이고요. 논컨택 피봇시프트는 뭐냐면은 힐 컨택이 된 상태에서 발구스가 되고 플렉션 콜랩스가 되는 겁니다. 티비아는 익성 로테이션 혹은 인턴 로테이션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특징적인 ACL 테어 패턴이 이제 나오죠. 이 그림처럼 이제 십자인 이런 식으로 십자인 테어가 되고 티비아는 여기, 그리고 휘머는 여기, 본매로 이데마가 생기는, 이렇게 생기는 특징적인 테어 패턴이 가장 흔합니다. 이게 70%예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 익스텐전도 있는데, 이거는 많진 않습니다. 하이퍼 익스텐전 되면은 PCL도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PCL보다는 ACL이 한두배 정도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ACL이 보통 먼저 끊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이렉트 인저리가 있고요. 클립 인저리, 대시보드 인저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30% 정도가 됩니다. 우리 인저리 메커니즘은 전통적으로 이제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론 체계를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썼던 그런 말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굴곡을 할 때, 아니, 태어가 될 때, 뭐, 히플렉션 각도가 이렇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 각도가 이렇고, 앵클의 각도가 이렇고, 요걸 보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스터디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뭐, 스포츠 중계 경기에서 이제 태어된 걸 수십 개를 이제 분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쪽 스포츠에서, 저쪽 스포츠에서 이런 것들이 이론이 많이 쌓여가지고, 여기도 다른 논문이죠. 이런 것들이 이론이 엄청 쌓여서 현재 지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은 요 농구 선수가 착지를 할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은 보통은 착지할 때 발끝이 닿는 경우도 많은데 힐 컨택이 먼저 됐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발구스가 됐죠. 발구스가 되고 플렉션이 됐고 티비아는 익선 로테이션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인대가 퍽 하고 이제 태어가 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비슷한 그림인데요.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아, 이렇게 하면 태어가 잘 되는구나를 알면은, 이렇게 하면 태어가 안 되는구나도 알수 있겠죠. 그게 이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뭐 축구 경기를 할때 상대적으로 세이프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프로보케이티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이프한 거는 토 컨택이죠. 힐 컨택이 아닙니다. 반면에 프로보케이티브 한 거는 이제 힐 컨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힙플렉션 앵글 같은 경우에도 이건 조금 더 깊게 들어오죠. 그렇지만 이거는 힙플렉션 앵글이 적기 때문에 깊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릎이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고관절이랑 그 다음에 발목 관절 사이에서 뒤틀리지가 않죠. 요러면은 이제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평소에 하는 이런 동작들을 보면서, 아, 너는 이런 동작을 하면은 십자인대 파열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교육들이, 옛날에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2010년도 이때부터는. 그런 거 이후로 이제 태어가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소견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FIFA 11이라는 거고요. 이런 준비 운동을 통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잘하면은 이런 식으로 운동을 잘하는 경우에 ACL 인저리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뭐 운동하는 사람들 뭐 동호회나 그런 데서도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이제 파열을 줄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잘 알고 실제로 뭐 프랙티스를 하거나 할때 이런 것도 환자들이나 뭐 여러 주변 사람들한테 잘 알려주면은 도움이 되니까 잘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십자인대 파열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랜딩 포스처를 이제 정확하게 하고 커팅 매뉴버를 가능한 한 피하고 그 외에 이제 세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랜딩 포스처는 일단은 뛰었다가 땅에 착지를 할 때는 폴프 컨택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고 스텝을 좀더 넓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 무릎은 바루스가 되는 게 좋고 토 아웃이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제일 안 좋은 이제 착지 자세인데 힙은 고정이 돼 있고 힌드풋도 땅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충격을 이런 식으로 트위스팅 해가지고 흡수를 하면은 무릎이 이제 굉장히 꼬인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십자인대가 그중에서 제일 약한 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파열이 되게 쉽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하지 말아야 되겠고 반대로 팔자다리처럼 착지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팔자다리로 착지를 하면은 대부분의 충격을 쿼드에서 흡수를 하거든요. 쿼드는 우리 몸에서 제일 강한 근육이니까 당연히 파열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착지할 때도 아까 얘기했듯이 쿼드를 통해서 착지를 하는 게 좋겠고요. 커팅 매뉴버는 가능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커팅 매뉴버가 뭐냐면은 이렇게 달리다가 방향을 90도 트는 그런 동작들을 커팅 매뉴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다면은 폴프 컨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힙이나 앵클 조인트를 이제 사용해서 가능한 움직여야 됩니다. 힙은 어지간하면 고장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각도 같은 거 돌릴 때 힙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뉴로머스큘러 트레이닝 같은 게 있겠고요. 스트렝스닝, 그 다음에 필로메트릭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십자인대 파열에서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 그리고 아스로미터의 사용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은 라크만 테스트가 있고 안테리오 드로 테스트, 피보시프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라크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했듯이 PL번들의 좀더 센스티브한, 안테리어 들어오는 AM번들의 좀더 센스티브한 검사가 되겠고, 각각의 기준은 컨트롤 라테럴 사이드와 비교를 했을 때3 내지 5mm가 밀리면은 안테리어 드로우 되면은 그레이드 1, 10이면 5에서 10이면은 그레이드 2, 그다음에 10에서 15면은 그레이드 3라고 합니다. 안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도 마찬가지이고요. 피부 시프 테스트는 요거는 따로 뭐 한번 언급할 기회를 만들까? 예, 어쨌든 힙을 약간 20도 어브덕션 하고요. 그다음 힙 플렉션은 20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다음에 무릎에 발구스 포스를 주고 TBR을 인터널 로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면은 TBR 피머가 라테랄 서브룩세이션이 되거든요. 포스테리어로. 근데 그 상태에서 무릎을 플렉션하면서 발구스 포스를 주죠. 그러면은 서브룩세이션 됐던 피머가 리덕션이 되는데요. 이때 ACL 테어가 있으면 서브룩세이션이 많이 되기 때문에 덜커덕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클렁크랑 그로스가 되겠고요. 그로스는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완전 빠졌다가 들어가면 그로스가 되겠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ACL뿐만 아니라 다른 리거먼트 리컨스트럭션 하기도 합니다. AL 같은 거를요. 그 다음에 살짝 스윽 하고 들어가면은 글라이드가 되겠고요. 클렁크는 덜커덕하고 들어가는. 이게 이제 피벗시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조금 이제 뭐 설명하기도 좀 못하지만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퀀티피케이션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실에서 한 1, 2년, 2년, 3년 전에 그 이제 논문 쓴게 있죠. 그런 것도 참 스마트폰으로 재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필요하면 참조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KT1000, KT2000이 우리 뭐 논문 쓰거나 뭐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최대한 당겼을 때, Maximal Manual Translation을 시켰을 때, 그 차이가 한 10mm 정도 나게 되면 이제, positive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Maximal Manual Difference가 3mm 미만이면은 정상입니다. 3mm 이상이 이제 돼야지 우리가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10mm면은 굉장히 많이 밀리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넣어놨네요. 그래서 그래요. 이런 게 있습니다. 피보시프 테스트를 할때 이런 거 엑셀레로미터를 써서 이때 수치가 얼마가 되면은 그레이드 얼마가 되더라 이렇게 보고한 바가 있고요. 네, 뭐 이렇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거는 Y축입니다. Y축은 이제 플렉션 될때 무릎이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이 Y축이 이제 ROC 커브를 보면은 제일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MRI 파인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CL 테어를 진단을 할 때는 피지컬 이그잼 그리고 히스토리 가지고 대부분 진단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콘코미턴트한 인저리 그리고 수술을 뭐 어떻게 할지 그런 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 MRI를 대부분 찍고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사인, 세컨드리 사인이 있고, 프라이머리 사인은 리거먼트 코스가 어브노멀하다, 그다음에 리거먼트 시그널 인텐시티가 어브노멀하다, 디스컨티뉴티가 있다, 이게 프라이머리 사인이 되겠고, 세컨드리 사인은 라테랄 컴파트의 컨투전, 아까 말했던 그 피벗시프트 메커니즘에서 찢어지는 경우에 이런 컨투전이 생기죠. 이런 컨투전이 있으면 세컨드리 사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포스터럴 메디얼 티비아 플라투의 컨투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있으면 세컨드리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시곤드 프랙처가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ALL 리거먼트의 어벌전 테어라고 이제 보고 있죠, 지금은. 그리고 티비아 인터콘딜라 에미넌스의 어벌전 프랙처가 있다, 이건 ACL 어벌전 프랙처가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라테럴에서 티비아 안테리어 트랜스레이션이 있다, 그 다음에 LMPH가 언커버돼 있다, 그 다음에 PCL의 라인이랑 앵글, 이런 걸 가지고 간접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요거는 디스컨티뉴티 소견인데요. 여기 잘렸죠? 여기도 잘렸죠? 그 다음에 어브노멀 슬로프랑 어벌전인데 가다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벌전 프래그먼트가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걸 파악할 때 이제 블루멘센 라인을 이제 보기도 하죠. 블루멘센 라인이 보통 이렇게 되는데, 요거 각도보다 많이 이제 이렇게 누우면은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로닉 테어 같은 경우에는 논 비주얼리자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다안 보이죠? 여기 안 보이죠? 이런 걸 보고 MT 노치 사인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PCL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키싱 컨투전, 요거는 ACL의
굉장히 흔한 소견 중에 하나라서 다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커스 사인. 요런 게 뼈가 많이 이제 물려 들어간 다음에 심하게 물려 들어가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1.5mm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시군드 프랙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ACL의 패스 오브 노모닉한 사인 중에 하나고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최근에는 ALL 리가먼트의 본이 어벌전 프랙처로 이해하고 있고 ACL에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제 거지 튜버클 약간 뒤쪽에 위치하겠고요. 그래서 요게 보이면은 ACL 태워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다음으로 티비아가 안테로 트랜슬레이션이 이제 한 7mm 혹은 그 이상 된다. 그리고 LMPH가 언커벌 된다. 이런 것도 ACL 간접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PCL 버클링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브노멀 어피런스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거 테어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이건 MRI를 잘못 찍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슬라이스 같은 거를 잘 보고 이런 거는 뭐 왔다 갔다 하면 잘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오퍼러티브 테크닉인데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키 스텝은 터널을 뚫고 그라프트를 패싱하고 픽세이션하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터널링이 가장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고 정확한 위치에 적절한 테크닉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라프트 패싱은 와이어나 수처 같은 걸 사용해서 하게 되겠고, 픽세이션은 여러 가지 뭐 바이오 스크류, 메탈 스크류, 그 다음에 뭐 렘넌트 프리저브를 해서 렘넌트에 붙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 타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터널링을 살펴보겠습니다. 터널링의 이제 로케이션 테크닉으로 나눠서 살펴보겠고요. 로케이션은 아이소메트릭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이제 아나토미컬 터널, 그다음에 렉탱귤러 터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닉은 트랜스티비알, 모디파이드 트랜스티비알, 액세서리 AM 포탈, 아웃사이드 인 같은 것들이 있고요.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터널링 테크닉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로케이션에 대한 터미놀로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CL 이제 터널링 로케이션은 티비아보다 피머가 상대적으로 이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던 분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피머 터널 위치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피머 라테랄 콘다일의 메디알 서페이스에 터널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거를 본 모습이게 되겠고요. 보면은 이제 블루멘센 라인에 가까운 것이 하이, 그 다음에 블루멘센 라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로우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안테리어로 가까운 것이 쉘로우, 포스테리어로 가까운 것이 딥. 이거는 이제 아스로스코프를 넣을 때 이제 기준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테랄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안테리어에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쉘로우, 딥, 그 다음에 하이, 로우. 이런 기준을 알아야지 논문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객관화하고 싶죠. 그래서 객관화하는 방법이 쿼드런트 메소드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봤던 이런 쉘로우, 딥, 그 다음에 하이, 로우를 이렇게 네 가지의 이런 바둑판으로 이제 만든 거고요. 그래서 ACL 포지션을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 28. 뭐 24%, 뭐 28% 이렇게 해서 이제 포지션을 설명을 하겠고요. 그래서 어떤 테크닉이 뭐몇 퍼센트, 몇 퍼센트에 위치할 확률이 더 높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때의 기준이 이거인 거를 알아야 됩니다. 예, 이제 우리가 뭐 지난 20년간 어떻게 발전했냐이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보면은 뭐 20년도 더된 얘기죠. 이거는 아이소메트리라는 로케이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키 컨셉은 뭐냐면은 아이소메트리라는 게 이제 아이소가 이제 똑같다라는 뜻이고 메트리 길이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플렉션 익스텐전을 할때 ACL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좋은 지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에 수술을 해야지 ACL 태워가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뭐 당연 생각해 보면 그럴듯하죠. 이런 좋은 위치가 있으면은 여기 파열하면 여기 저기 리컨을 해놓으면은 길이가 안 변하니까 ACL에 스트레인이 가해지지가 않고 그리고 스트레인이 가해지지 않으니까 파열될 확률이 줄어들겠구나. 아주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럴듯합니다. 뭐 이런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죠. 이제 아이소메트리에서 발전한 개념이 어클락시올이라는 겁니다. 요건 제가 이름을 이렇게 임의대로 했는데 오른쪽 무릎 같은 경우에는 11시, 왼쪽 무릎 같은 경우에는 1시에 터널링을 해라. 뭐 이런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오른쪽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femur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대략 한 이쯤에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시계를 보면은 11시쯤으로 터널을 만들어야 된다. 반대로 왼쪽 무릎 같은 경우에는 1시쯤에 만들라. 뭐 이런 거죠. 다 스콥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버 더 탑에서 그러니까 무릎의 제일 이제 뒷부분에서 한5 내지 7mm 정도 안테리어에 만들고 그때 각도는 이런 각도로 하고 이런 각도로 하면은 우리가 뭐 카데바 스터디를 했을 때한2 내지 3mm 정도의 랭스 체인지가 있더라. 2mm, 3mm면 굉장히 랭스 체인지가 적죠. 아, 이거 정말 좋은 수술 방법이다. 그래서 90년대까지 전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후에는 이론에 따름임을 알게 됐고요. 실제로 무릎에는 아이소메트리 포인트라는 게 없어요. 무릎이 경첩 관절이 아니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6 degrees of motion이 있죠. 그래서 무릎은 자유롭게 AP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도 바루스발구스도 하는 아주 상당히 움직임이 복잡한 관절인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11시, 12시에 가깝게 했죠. 거의 수직에 가깝습니다. 수직에서 뭐한 30도밖에 안 되니까. 로테이션 인스태빌리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의 프라이머리 펑션이 안테리어 트랜슬레이션을 막는 거고 세컨드리 펑션이 로테이션, 바루스발구스를 막는 거였죠. 세컨드리 펑션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이 피봇시프트 현상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아나토미컬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게 나왔고, 아 이제 우리가 알았죠. No isometry. 그리고 pursuing isometry results rotational instability. 일단 아이소메트리가 없고 이거를 쫓아 하니까 무릎이 돌더라. 그래서 원래대로 하는 게 답인가 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베이직하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원래 십자인대 붙어 있는 위치에 하면은 적어도 크게 손해는 안 보고 오히려 결과가 더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무브먼트가 생겨요. 첫 번째가 싱글 번들, 두 번째가 더블 번들입니다. 싱글 번들 같은 경우에는 테크닉 상으로 모디파이드 트랜스티비얼 테크닉으로 발전을 했어요. 이게 옛날에 11시나 1시 뚫을 때는 트랜스티비얼로 뚫으면은 그 티비아 터널에 맞춰서 이거를 요런 같은 방향으로 뚫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나토미카를 하려면은 그거보다 좀더 누워야 됐거든요. 실제 ACL은 그거보다 위치가 여기 좀더 누워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요게 티비아고요. 요게 이제 피머이면은 티비아 터널을 이렇게 뚫으면은 피모 터널은 트랜스티비얼로 했을 경우는 이렇게 뚫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트랜스티비얼 테크닉을 모디파이한 방법들이 나왔고, 이거는 도저히 힘들다. 이렇게 못하겠다. 그런 그룹들은 포탈을 하나 더 뚫었어요. 액세서리 메디얼 포탈을 뚫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투번들 시오리들이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아예 두 개를 리거먼트를 두 개를 리컨스트럭션을 했죠. 그래서 우선 모디파이드 트랜스티비얼 방법을 설명드리면은 이건 우리 이제 스승님이신 이명철 선생님께서 이제 주로 개발하신 방법인데요. 무릎을 살짝 안테리어 트랜슬레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티비아에 바르스 포스를 주고 익선 로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옵셋 가이드 7mm 정도짜리를 쓰면은 기존의 이런 노란색 방법보다 더 녹색 방법에 가깝게 리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했더니 이제 결과가 좋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죠.
실제로 이제 하는 방법이고, 보시면은 이제 티비아 터널을 이렇게 뚫고 트랜스 티비알로 이렇게 가이드 핀을 이제 삽입을 하는데, 삽입을 할때 어시스턴트가 아까와 같은 자세를 잘 취해줘서 위치가 좀더 좋은 위치에, 아나토미컬한 위치에 뚫을 수 있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할때그 이명철 선생님께서 이제 발견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 이거를 버티컬 그라프트를 하면은 12시에 가깝게 하면은 진짜 너무 많이 돌더라,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하셨죠. 그래서 뭘 호리젠탈 그라프트가 좋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 트랜스티비알 테크닉을 모디파이 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뭐 인용이 많이 되고 널리 알려진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들도 조금 발전을 했어요. 그게 이제 아나토미컬 싱글 번들 리컨스트럭션을 할때 모디파이드 트랜스티비알로 했는데도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혹은 그런 테크닉을 쓰기 어렵거나 힘든 사람들도 있겠죠. 조수가 뭐영 시원치 않거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발전한 것들이 아웃사이드 인 혹은 액세서리 메디얼 포탈 테크닉입니다. 이런 방법들이죠.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수술장에서 이제 많이 봐서 알겠지만은, 그런 거를 이제 인디펜던트 터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는 TBI에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그래서 디펜던트 한 거는 이제 모디파이드 트랜스비알 테크닉인데, 요 테크닉 셋다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고요.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은, 모디파이드 트랜스티비알은 뭐 일정 부분 극복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최적의 각도를 얻는 데는 조금 한계는 좀 있습니다. 특정 무릎에서는, 대부분의 무릎에서는 잘 얻을 수 있지만은 특정 무릎에서는 좀 얻을 것 힘든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근데 장점은 터널이 훨씬 깁니다. 30mm 이상의 아주 긴 터널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라프트 픽세이션이 좀더 튼튼해지고 안전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편하죠. 퍼밀리어 뷰, 맨날 보던 뷰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인디펜던트 터널 중에 이제 아웃사이드인 방법은, 이거는 인사이드 아웃, 액세서리 AM 포탈에 비해서 터널 길이가 긴게또 장점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디파이드 트랜스티비알보다는 조금 더 짧은 경향이 있고요. 근데 단점은 밴딩 앵글이 큽니다. 이게 아웃사이드인 하면은 밴딩 앵글이 90도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많이 눕혀서 합니다만은, 어쨌든 밴딩 앵글은 모디파이드 트랜스비알 그리고 인디펜던트 터널에 비해서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킬러 턴이 생겨서 피머 터널에 거기 그라프트가 꺾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번지 점프 이펙트에서, 번지 코드 이펙트에 의해서 거기가 터널 와이드닝이 되는, 그리고 거기가 테어가 되는 경우가 왕왕 뭐 드물지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인시전을 하나 더 내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장점은 수술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터널을 이용해서 ALL 리컨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알로그라프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혹은 그 터널을 이용해서 뭐 다른 뭐 PLC 리컨 같은 걸할때 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점 같은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엔트리 포인트를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프리딕터블하게 하기 어렵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밖에서 안으로 뚫기 때문에 안으로 나오는 점이, 가이드를 휘어서 잡거나 세게 잡으면은 좀 불확실하게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한 두세 번 정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요거는 근데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 조금 극복되는 상황이라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수술 들어와 보면 알겠죠. 그리고 인디펜던트 터널 중에 액세서리 AM 포탈이 있는데, 요거는 가장 큰 단점이 숏터널입니다. 숏터널.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그라프트 픽세이션, 특히 소프티슈 그라프트에서, 햄스트링 같은 소프티슈 그라프트에서 피머 터널이 적어도 20mm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릴라이어블한 우리가 피머의 그 텐던 투본 힐링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20mm 안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뭐 가능하면은 뭐 25mm, 30mm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건 터널이 짧은 게좀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리고 테크니컬하게
무릎이 작은 경우, 그리고 술기를 잘 못하는 경우나, 뭐, 무릎을 수술할 때 하이퍼플렉션을 안 하는 경우에는, 포스테리오콘달 프랙처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생기면은 진짜 문제가 크죠. 이거 생기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무릎 작은 환자한테는 아예 이걸 시도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피머 터널 뚫을 때, 카틀리지 인저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렉서블 리머를 쓰거나, 가이드도 플렉서블 그렇게 리머에 맞는 가이드를 써가지고 좀 이러고 방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뷰가 이제 좀 리미티드된 뷰를 볼 수밖에 없죠. 무릎을 하이퍼플렉션을 해야 되니까 평소에 보던 뷰랑 다르죠. 그래서 생각보다 좀 다른 위치에 뚫리는 경우도 테크니컬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세 가지 다뭐 장단점이 있어서 그중에 이제 본인이 잘 맞는 방법들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더블 번들 리컨인데요. 더블 번들 리컨은 현재는 뭐 거의 사장된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으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번들 하려면은 액세서리 AM 포탈을 쓸 수밖에 없고요. 인디펜던트 가지고 두개 다양하게 못 뚫고 아웃사이드 인으로 두 개를 예쁘게 뚫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세서리 AM 포탈을 이제 써야 되겠고요. 그거고 그 방법이고.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이 좀더 쉽죠. 그래서 이제 투번들 할 때는 이걸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서스펜서리 디바이스가 이제 도입이 됐죠. 이때 이제 ACL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것 때문에 햄스트링이 굉장히 파퓰러해졌죠. 지금도 뭐전 세계적으로 햄스트링이 40% 이상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크닉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AMPL 뚫고, 그 다음에 FIMO도 이렇게 두개 뚫고요. 각각의 그래프트를 올리면 되고,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구멍이 이제 두개 생기죠. 이렇게. 예, 다른 사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을 두개 뚫게 됩니다. AMPL 두개 뚫게 되고, 이거는 이제 처음에 도입됐을 때 소개되고, 뭐, 이제 프레디 푸가 많이 이제 하셨던 방법인데, 도입되고 많이 엄청 파퓰러했습니다, 한동안.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테어 레이트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그 다음에, 이게 싱글 번들 아나토미컬 리콘보다 인상 결과가 썩 뛰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인대가 정말 튼튼하고, 막 스포츠를 정말 잘하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결과도 비슷한데, 컴플리케이션 높으니까 아무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일부 그룹에서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개 뚫다 보면은 테크니컬 에러의 확률이 높죠. 우리가 터널을 하나 잘 뚫을 확률을 뭐 98%라 치면은 터널을 두 개를 더잘 뚫을 확률은 0.98 곱하기 0.98이니까 확률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터널 컨버전스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무릎이 작은 환자에서는 이제 여기 터널이 뭐 합쳐지면서 더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요즘에는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수술 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요거는 이제 우리 수술할 때 아웃사이드인 말고 이제 팔 메디알 포탈, 인디펜던트 포탈 중에 액세서리 AM 포탈 쓰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보통 이제 가이드를 쓰게 되는데 그 피머 터널 이제 오블리키티, 피머 터널을 이제 오블릭하게 하는 게 좋은데. 오블릭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AM 포탈의 수평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AM 포탈 수평 위치를 기존 이제 파테라 텐던이 여기 있다 치고 여기에 뚫는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잘못 갑니다. 이게 그 그림이죠. 잘못 가요. 이렇게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AM 포탈을 가능한 메디알로 가면은 피머 터널이 많이 누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테크니컬 팁이 되겠고요. 그리고 옵셋 가이드를 가지고 위아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옵셋 가이드 가지고 뭐좀더 버티컬하게 보낼 건지 호리젠탈하게 보낼 건지 조정 가능하고요. 마찬가지 그림입니다. 옵셋 가이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밑으로 보내면 안 되고요. 옵셋 가이드 가지고 최대한 위로 이제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무릎을 많이 밴딩을 해야 됩니다. 90도로 하면은 이렇게 돼서 블로우아웃 되겠죠.
120도 이상 구부려야지 터널이 그나마 좀 누워서 갑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온 게 Anatomical Reconstruction with Rectangular Tunnel입니다. 이거는 이제 리본-like appearance of ACL theory가 나오고 나서 이제 생긴 방법 중에 하나고요. 뭐 고전부터 이제 하시던 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요거 나오고 나서 각광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시면은 터널을 뚫을 때 아까 이제 ACL이 동그랗지 않고 리본 모양처럼 이제 생겼다고 했죠. 최신 경향은.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터널도 이제 리본 모양에 맞춰서 좀더 상대적으로 네모나게 뚫는 겁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그래서 그라프트도 그러면 그 모양에 맞아야겠죠. 그래서 그라프트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베스트를 하고 터널도 이렇게 뚫어서 최대한 아나토미를 살리자.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교실에서 또 많이 발표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렘넌트 프리저베이션 테크닉이 있는데요. 요거는 보면은 제가 수술한 환자 모습인데 보시면은 ACL이 테어가 됐는데 피머 쪽 테어는 돼 있지만 티비아 어태치는 남아 있고 그라프트 덩어리가 되게 크게 남아 있죠. 요런 경우에는 요 렘넌트를 이렇게 뭐 수차옷 같은 걸로 이제 쭉다 정리를 해서 땡겨 놓습니다. 땡겨 놓고요. 요게 땡겨 놓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요 안에가 그라프트인데요. 그라프트는 뭐 그러면 하베스트를 좀덜 해도 되겠죠. 작게 하베스트를 하고 작게 하베스트 한 다음에 기존 랩넌트 안으로 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랩넌트를 싹다 덮어버리죠. 이게 다 남아있는 ACL이에요. 그 다음에 리커넌 ACL은 요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남아있는 ACL의 그 블러드 서플라이 피가 이제 혈관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 들어가는 전방십자인대가 블러드 서플라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피를 많이 공급받아서 안착도 잘 되고 리제너레이션도 잘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수처옥 해놓은 요 이제 노트는 위에 땡겨가지고 그 픽세이션을 같이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프트 힐링도 좋고 환자 결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1년 뒤 모습인데 여기 실이 뭐 살짝 보이죠? 십자인대는 굉장히 튼튼하고 배스큘라리제이션도 당연히 잘돼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십자인대 오래 파열 없이 잘쓸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별 선생님별 테크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